우리 가곡은 그 중요한 단어들 조사 위주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기능들은 다 외국 이제 마중을 외국어 톤으로 노래한다면 사랑이 중요하잖아요. 그러면 그렇죠. 사랑이 기능표를 차지하고 길어져야 되는데 우리는 사랑이가 길어요. 이가 네, 기네요. 너무 멀어가 길고. 아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전국민의 음악 코치 이기현입니다. 아, 오늘 제 옆에는 목소리 들어보면 깜짝 놀랄 것 같습니다. 아주 부드러운 우리 클래식계 뭐라고 해야 될까? 신사적이고 외모도 그렇지만 목소리를 들어보면 참 부드러운. 선생님, 인사 한번 해주실까요? 우리 바리톤 송기창 선생님 네,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송기찬입니다. 반갑습니다. 선생님 말씀하실 때 안녕하세요. 네, 이기현 선생님. 어우, 되게 달콤해요, 목소리가. 일부러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뭐 성대 보호를 위해서 좀 힘을 푸시는 거예요? 아니요, 일부러는 절대 아니고, 네. 제가 컴플렉스? 하도 부드럽다는 얘기를 많이 들어가지고, 제가 귀국했을 때 어떤 교수님께서 네. 오페라 하기 힘들겠다. 오. 이게 선도 가늘고, 곱고, 지금보다 훨씬 곱고. 그 다음에 목소리도 너무 부드럽고, 네. 그래서 이게 부드러운 게, 칭찬인지 아닌지. 선생님, 거의 뭐, 이렇게 화내고 소리 질러서 목 쉬는 일은 없으시겠네요. 저는 맨날 쉬어 있잖아요. 하도 들떠.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네. 아, DJ도 하셨었잖아, 선생님. 이렇게 방송 DJ처럼, 그러니까 타고난 목소리가 참 좋으시다. 이렇게 사람을 편안하게 해주세요. 제가 예. 그 아침 방송 클래식을 잠깐 오, 했었는데 네. 그때는 이제 보통 아나운서들이 하는 톤이 가온 다에서 도레미 정도 그게 이제 교과서적인 톤이라고 아,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도 그걸 이제 생각하면서 안녕하세요 이런 식으로 좀 톤을 송기창이 뭐 이렇게 네. 아름다운 뭐 이런 톤을 했더니 저를 아는 사람들이 너 맞냐 또 이러더라고요. 아니 근데 하실 수 있는데 좀 힘드신 거죠? 일부러 해야 되죠, 선생님 톤을 일부러 올리는 좀 게. 해야 되죠. 근데 노래할 땐또 어떻게 그렇게 하시지? 신기하네. 그러니까 저도 모르는 그게 끼가 좀 있나 있는 봐요. 것 같. 우리 송기창 선생님은 파리에서 유학 가시고. 에콜 노르망 네. 맞죠? 수석으로 졸업하시고 원래 가실 때도 국비 장학생으로 아예 오디션에 합격을 하셔서 프로처럼 활동할 수 있는 오페라 성악가로 가셔서 유럽에서 뭐 종횡무진 귀국하고도 오페라 작품 진짜 많이 하셨는데 너무 신기한 게 선생님 오페라 가수인데 한국 가곡을 너무 잘 부르시고 제가 이제 출연하신다고 하셔서 좀 자료를 찾아보다가 선생님 깜짝 놀랐어요. 한 곡을 완성도 있게 노래를 부르는 것도 쉽지 않은데 없지 않나? 대한민국 성악가 중에 송기창 선생님이 거의 천여 곡을 녹음하셨더라, 선생님. 녹음하셨더라고요. 네. 네, 녹음. 녹음하고, 이제 발매도 하고 발매. 했는데, 선생님, 그러면 출연하신 김에, 네. 그래서 모셨습니다. 처녀곡을 불러보니, 네. 오늘 이따가 윤학주 선생님의 곡이죠. 마중도 우리 선생님이 거의 최초, 그 원곡을 제일 먼저 부르신 분이에요. 요즘엔 뭐 많은 성악가들이 불렀지만, 그, 예. 그때 이제 화천 비목 비목 콩쿠르에, 콩쿨의 윤학준 선생님께서 이제 그 곡을 이제 저보고 녹음을 좀 해달라 해서 출품을 하신 거죠. 콩쿨에, 콩쿨에. 네, 작곡 부문에, 그렇죠. 그래서 거기서 대상을 받았고, 이제 그때 녹음한 그거를 이제 영상에 올려서, 그게 이제 조회수가 많이 이제 올라갔죠. 마중 잘 부르는 법 혹은 좀 한국 가곡, 특히 우리는 지금 뭐 프로 성악가 분들도 그렇지만 아마추어도
성악을 아주 사랑하시는 분들이 많이 보고 계시기 때문에 한세 가지 정도만 선생님, 뭐를 좀 흔히 하는 실수 아니면 요거 요렇게 하시면은 한국어로 된 가곡 감동 있게 관객들 울릴 수 있습니다 하는 좀세 가지만 선생님 딱 풀어주세요 비법을. 그 아시다시피 가곡은 네. 그 시에 멜로디가 이제 합쳐진 그런 형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시를 낭송하듯이 그게 좀 중요한 것 같아요. 하지만 저도 이제 그런 실수를 좀 했었는데 또 너무 시어를 곱거나 너무 정성 들여서 표현을 하면 우리가 배운 벨칸토 네. 발성에서 또 흐트러질 수 있고, 발성이 또 그렇고, 네. 그렇죠. 그래서 기존의 발성을 잘 유지하면서 그 시어를 표현, 좀 어려운데, 선생님, 어떻게 보면 오페라보다 어렵네요. 오페라보다 사실 저 스스로도 더 어려워했고, 아, 예. 네. 귀국을 해서, 한 1년에 10편 정도 오페라 공연을 우와. 했었을 때, 제가 콘서트를 잘안 했어요. 오페라만 하시고. 예, 콘서트가 좀 어려워서. 이제 아, 가곡에 대한 네. 그런데 이제 이게 점점 이렇게 좀 변하면서, 네. 변했다기보다는 또 이제 제가 우리 가곡을 노래를 하고 녹음을 하면서 느꼈던 거는, 정말 그 외국 언어에서 예를 들면 우리가 사전을 찾고 외국 단어를 그 피상적인 뜻은 알지만 그 마더텅이 갖고 있는 네. 그 깊이까지는 조금 그렇죠. 어렵잖아요. 맞아요. 또 이제 고어 같은 경우는 더 어렵고. 네. 근데 예를 들면 우리가 마중 가사 중에 하무무타다. 맞아요. 사실 우리가 몰랐던 말이기도 하지만 네. 사전을 보니 흡족하고 만족하고 오. 따뜻한 이런 뉘앙스를 주잖아요. 그러면은 하무무시란 말을 몰랐어도 이 말을 되뇌이면서 이렇게 흡수가 쉬운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첫 번째로는 1번. 시어를 네. 우리가 다 뜻을 깊이 알고 있잖아요. 네. 그러면 그거를 정말 그 깊은 내면에서 한번 곱씹어 봤으면 좋겠다. 그거는 이제 그 곡을 대하는 첫 번째 뭐 네. 자세라고 할까요? 그 다음에는 이제 좀 테크니컬하게 좀 생각을 한다면 이 구조가 좀 달라요. 네. 외국어와 우리말은 이제 작곡의 형태가 아, 예를 네. 들면은 이제 마중으로 예를 네. 들자면 왜 투란도트의 이제 테너가 칼라프가 빈체로 빈체로 이렇게 노래를 하잖아요. 네. 그 외국의 언어들은 동사나 명사 형태로 이제 그게 이제 노래 가사말이 일어나가는 반면에 네. 우리 가곡은 그 중요한 단어들이 조사 위주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기음들은 다 이제 마중을 외국어 톤으로 노래한다면 사랑이 중요하잖아요. 그러면 그렇죠. 사랑이 기음표를 차지하고 길어져야 되는데 우리는 사랑이가 길어요. 이가 기네요. 너무 멀어가 길고 아오, 올수올수 없던 없다면, 내가 갈게가 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제 아, 그렇다면은 노래를 어떻게 해야 맛있게 할수 있느냐? 오, 그 기음에 갈때 이미 사랑이란 단어가 이에 흡수될 동안 계속 딜리버리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제 보통 뭐 오페라 하듯이 사랑을 하면은 사랑은 온데간데 없고 내 멋진 소리만 을 하고 남는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그 형태를 이해하면 노래를 만들어가고 표현하는데 조금 더 수월한 면이
있을 거. 그게 되게 어렵다, 선생님. 사랑이 중요한데, 사랑이가 너무 빠져도 안 되고, 이가 중요하니까 끌어도 안 되고, 그렇죠. 사랑의 그 너무 쎄도 의미를. 안 되고, 예, 그게 약해도 안 돼. 어렵네요. 그렇죠. 똑같이, 사랑이랑 똑같이. 아, 진짜 높은. 사랑이 돋보일 수 있는 있는. 이의를 해야 되는 거죠. 근데 그 이가 없어지면 안 되고, 계속 받쳐주는 느낌? 근데 그러니까, 다 그렇네요, 진짜 그렇죠. 한국어로 되면. 사랑이. 근데 이의를 하면서 그 사랑이 없어지면 안 되고, 계속 보여줘야 되는 거죠. 기는, 그러니까 중요한 음은 길다 했을 때, 그 중요한 음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그러면은, 간과할 수가 없죠. 이게 너무 중요한데요. 제가 한국 사람이고 한국어를 아니까 그냥 하면 된다고 생각했는데 그 인토네이션에 완전 다르잖아요, 이게. 완전 다르죠. 외국어랑. 그거를 선생님 자꾸 하면서 깨닫게 되신 거죠. 처음부터 그렇게 연구해서 하진 않으셨어요, 선생님도? 그렇죠. 이건 아무도 가르쳐 주지 이거는 100만 불짜리 지금. 아니, 않았죠. 진짜요. 상상을 하니까 너무 달라질 것 같아요. 뭔가 이렇게 한 프레이즈에 가사 말 중에, 그러니까 그걸 감각적으로 이제 좀, 그렇죠. 배열을 하는 거지, 너무 나중에는. 계산하고 들어가도 또 어색해지니까. 연습은 하되,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아, 앞서 말씀드린 어렵다. 것처럼 시어를 충분히 내 터치감 있게 곱씹다 보면은, 그 낭송을 많이 하면, 그렇다고 뭐 제가 모든 곡을 낭송을 하면서 하진 않지만, 그리고 제가 이제 가곡을 많이 하면서 느낀 거는, 예를 들면 가곡파라는 가곡이 있잖아요. 옛날에는 이 가곡이 뭐가 좋은지 잘 몰랐어요. 근데 맨 뒷부분에 가사를 보면, 그날 그 눈물 없던 때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어릴 적은 물론 뭐형 누나하고 싸워서 친구들하고 싸워서 울 수도 있지만, 인생의 깊이 때문에 울어 볼 그런 어릴 적은 없잖아요. 근데 살면서 인생이란 그 힘든 여정에서, 생각해 보니 참그 눈물 없던 때가 있었구나. 그 시절로 가고 싶다. 이런 것들이 이렇게 한 번씩 좀 나이가 들어가면서 깊이를 더해지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가곡이 또, 이렇게 뭐랄까요? 이렇게 부르면 부를수록 그 오페라보다 더 어렵냐? 더 어려운 것 같아요. 왜냐면 그 그래요. 서틀한 미묘한 그 시어를 이제 살려야 되니까 오페라 물론 어렵죠. 어려운데 오페라는 캐릭터만 이름이 있고 연출가가 원하는 맞아. 나이, 물론 이제 원작에서 주어진 나이도 있지만 또 이제 뭐 약간 변형이 올 수도 있죠. 그러니까 거기에 맞춰서 그 배역을 소화를 하면 되는데, 이 수많은 가곡들은 시어를 다 내가 표현할 수 있는 색감으로 다 그려내야 되기 때문에, 저도 뭐 많은, 뭐 마중이다 그러면 많은 무대에서 하지만 매번 매번 다르죠. 다르죠, 느낌이. 예. 근데 오페라는 좀 느낌은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제르몽이나 그러면 그 아버지의 그 맞아. 톤을 거의, 예. 생각되는 그 떠오르는 톤이 있잖아요. 캐릭터도 그렇죠. 그 목소리 톤, 음역대 네. 정해진. 그래서 뭐, 안나 네프레코라는 세계적인 소프라노도, 물론 이제 우리가 나이가 들어가면서, 저 역시 마찬가지로, 사실은 옛날에 젊었을 때, 조금 젊었을 때, 팽팽했던, 탱탱했던 이런 소리가 그립기도 하지만, 네트르코도 그런 얘기를 했지만,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그 나이에 낼수 맞아요. 있는 깊이와 최고의 소리를 내는 그런 맞아요. 기쁨도 행복도 일부러 뭐 있다고 하니까. 다이어트도 안 한다고 그러고, 그쵸? 맞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내가 왜 예전 같지 않지? 뭐 이런 생각도 들기도 했지만, 지금은 지금대로 또 표현의 깊이가 달라졌기 때문에, 곰 삶는다 그럴까요?
재밌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시는 게 선생님은 약간 제가 선생님 메시지도 보냈잖아요. 어디 음악회를 딱 봤는데 송기청 선생님 무대를 듣고 네. 선생님은 좋은 음악가이자 시인이자 철학자 같아요. 제가 그랬잖아요, 선생님. 그게 노래에서 네. 나와요. 저는 딱 한 가지예요. 시어를 열심히 표현해보자. 내가 표현할 수 있는 나의 상상력, 나의 경험치를 바탕으로 표현해보자. 그게 다인 것 같아요. 그 연륜은 무시 못해요. 젊을 때 또 소리 쨍쨍하게 잘 날 수 있겠지만 나이가 그렇죠. 먹어가면서 같은 곡도 또 보이는 게 달라지고 맞습니다. 깊이가 느껴지죠? 진짜 아, 멋있습니다. 우리 송기창 선생님. 아이, 뭐. 한번 불러볼까요? 마중 갑자기. 네. 불러볼까요? 좀 어떻게 오늘 어떤 마중이 딱 탄생할 것 같으세요? 여기 와보니까 어떠세요, 선생님? 원래 구독자셨잖아요, 우리. 네, 맞습니다. 자주 네. 보고 계셨나요? 아, 근데 너무 좋아져가지고 계속 제가 여기 와가지고 축하드린다고 말씀드리고 너무 감사합니다. 아, 네. 저도 행복하고 선생님도 네. 너무 행복하실 것 같다. 구독자 입장에서 기뻐해 네,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축하드립니다. 네. 진작에 모셨어야 되는데 우리 송기창 선생님은 바쁘실까 봐 제가 연락도 못했죠. 괜히 혹시 또 바쁘신데. 네, 영광입니다. 진짜. 네. 선생님 그러면 윤학준 선생님의 곡이죠. 네, 원곡자 그러니까 원래 최초로 부른 오리지널 선생님 막 뮤직비디오도 있잖아요. 이렇게 뭐 산길에서 어디 찍으셨던데. 그렇죠? 맞습니다. 네, 네. 원래 최초로 부르신 우리 성악가가 불러주시는 불러볼까요? 네. 마중 따뜻한 박수로 한번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립다는 것을 오래 전
제가 1월 말에 미국에 일정이 있어가지고 이제 LA를 방문할 예정입니다. 근데 그냥 갔다 올 수가 없잖아요. 우리 꼼빠님들 너무 이기현을 사랑해주시는 여러분들을 만나기 위해서 좀 어떤 의미 있는 일을 계획해볼까 하다가 2024 찬양 세미나를 LA에서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우와! 먼저 일시는요, 2024년 2월 3일 토요일 오후 3시부터 5시까지 2시간 동안 진행이 되는데요. 여기는 정말 음악을 사랑하시는 또 노래를 배우고 싶은 특히 또 미국 LA 지역에는 교회를 다니시는 분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특별히 찬양을 잘하는 방법 어떻게 하면 또 은혜롭게 찬양을 잘 드릴 수 있는지 제가 쉽고 재미있게 알려드리는 아주 또 은혜로운 시간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참가비는 무료고요. 정말 여기에 참여하고 싶으신 모든 분들은 미리 이제 참가 신청만 하시면 됩니다. 여기 아래에 지금 나오고 있는 제 이메일 주소 risa999@naver.com으로 참가 신청을 원하시는 분들의 이름과 연락처를 남겨주시면 좋겠고요. 일단은 메일로 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장소는요, 여러분 우리 LA 남쪽에 있는 플러튼이라는 지역이 있거든요. 아마 그쪽 지역이 될 것 같은데 우리 인원수를 잘 파악해서 제가 정해지는 대로 참가 신청을 해주시는 분들께 개별적으로 장소 안내 그리고 미국에서 저와 컨택을 할 수 있는 제 미국 연락처를 알려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참가 신청을 원하시는 분들은 지금 이 방송 이 영상 보시는 대로 얼른 메일을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오랜 시간 동안 이렇게 유튜브를 진행하면서 오페라 코치로 또 피아니스트로 정말 많은 노래를 여러분들과 나눴잖아요. 근데 저에게 따로 뭐 메일을 보내주시는 분들도 계시고 특별히 외국에서 이렇게 저를 성원해주시는 분들이 정말 많기 때문에 우리 한국에 계신 분들뿐만 아니라 미국에서, 일본에서, 또 유럽에서 여러 곳에서 이렇게 저를 응원해주시는 꼼빠 여러분들 이제 처음으로 LA로 나아가는데요. 한번 기회를 봐서 내년에는 다른 지역에 갈 수도 있으니까 좀 기대를 해주시고요. 2월 3일 토요일 오후 3시에 플러튼에서 여러분들을 아주 반갑게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원하시는 분들 얼른 이메일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